아, 아가씨,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앞서갈까요? 죄송한데요, 혼자 마시고 싶어요. 에이, 그러지 말고 같이 마십시다. 아줌마, 여기 꼼장어 하나 하고 소주 한 병. 죄송한데 제가 제 동생이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. 진짜 유령 있으면 되고. 좀 앉을게. 안주 좀 시키지. 깡소주를 마시고 있어. 역시 우리 태연 오빠야. 작년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갔을 때 물에 빠질 뻔한 거 건져준 거 태연 오빠였지. 지난 가을에 배탈 나서 탈진했을 때 병원으로 업고 뛴 것도 태연 오빠고. 겨울에 눈 많이 온 날 버스도 위험하다고 걸어서 재활하던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던 사람도 오빠였어. 내가 필요할 때, 위험할 때 언제나 오빠가 옆에 있었어. 그래서 오빠가 너무 미워. 평생 고마운 마음만 안고 살고 싶은데 너무 미워.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.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. 그랬으면 됐잖아. 미안하다.